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간만에 진짜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일요일입니다.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아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3개 정도 되는데 이 3가지 일을 일주일에 굴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요. 진짜 저는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로서도 신기해. 사실 일요일도 막 열심히 막 일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간만에 쉬고 있습니다. 사실 영상 녹화를 그래도 일요일날 좀 하긴 했었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벙찐 상태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지금 몇 시지? 일요일 이제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될 때라도 좀 영상들을 올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빨리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래퍼의 팬이기 때문이죠. 로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로우지도 참 한결같아요. 허스라는 래퍼입니다. 한결같이 자신의 어떤 그 포지션? 자신의 플로우로 랩을 뱉고 소신있게 하는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 래퍼 진짜 전 존경스럽더라고. 근데 로우지가 이번에 좀 재밌는 비디오를 만들었어요. 로우지랑 그 예전에 딜린이 속해 있는 그 댄스 크루라고 해야 되나? 라스 파이어 크루랑 그 협업한 비디오예요. 래퍼와 댄서들이 함께한. 제가 알고 있기로 로우지도 댄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캉쿠어라는 여기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이 비디오는 래퍼들 뿐만 아니라 댄서들의 무빙도 눈여겨봐야 될 비디오인 것 같더라고요.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요즘에 이 댄스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한국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엠넷에서 하는 댄스 배틀 TV쇼가 굉장히 인기였어요. 그 스트리트 워먼 파이터라고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그런 어떤 댄서들을 좀 재조명하고 댄서들이 굉장히 핫해지게 만든 TV쇼였죠. 그래서 이 래퍼와 댄서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만든 비디오가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곡의 가사를 해석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. 로우지는 트렌디한 래퍼 좋고 소신을 믿고 가는 래퍼도 다 좋아하는데 로우지의 가사에는 자신만이 가지는 소신과 곤조가 있어요. 저는 그거를 굉장히 존경합니다. 가사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가사가 정말 좋은 게 많아가지고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로우지랑 라스 파이어 크루가 함께하는 캉쿠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그거 아세요? 로우지는 항상 약간 좀 소울이 있는 약간 그런 비트들을 잘 선택하는 것 같아. 자. 저 후가사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나는 트랙의 한쪽과 반대쪽으로 간다. 와, 저는 이런 표현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. 난 1년 동안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. 한 편을 만들었는데 선배들이 뛰어들어서 춤을 췄어. 마당의 형제들은 개다리처럼 걸어. 되게 좀 재치있는 참신한 가사인 것 같아요. 특히 나는 트랙의 한쪽과 반대쪽으로 간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.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인데도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창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. 약간 비트가 예전에
NLE 차파 같은 래퍼들이 좋아할 법한 비트예요. 그죠? 예.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가사가 있어.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아무도 우상화하지 말라.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태도예요. 음악이 지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맹세컨대 나는 거짓말쟁이야. 연구하는 거짓말쟁이야. 아무것도 안 해. 갑자기 음악 조회수가 100만 뷰. 근데 로지의 음악은 베트남 래퍼들과는 좀 달랐어요. 결이 달랐어요. 진짜 소신이 있었단 말이지. 그러니까 소신이 없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. 트렌디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소신 있게 가는 래퍼들도 저는 너무 좋아한단 말이지. 야, 댄서들이 뒤에서 백업으로 해주니까 야, 영상이 미쳤는데? 진짜 로지는 음악이 딱 들어보면 뭔가 목 넘김이 부드러운 술? 목 넘김이 부드러운 커피 같은 그런 음악이야. 부드러움의 끝입니다. 목소리도 좋은데 자신만의 플로우가 있잖아요. 자, 가사 한번 또 다시 얘기해볼까요? 제가 이것도 좀 저는 인상적인 가사들을 좀 몇 개 체크를 해놨는데 미디어 가이, 주류 TV 가이, 가짜 관계, 스캔들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거, 난 아무것도 안 해, 트렌드는 스스로 만들어, 나는 그냥 음악을 만든다. 아,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미국에서도 보면 뭔가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고 뭐 트렌드도 그렇게 따라가는 편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소신껏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드랍만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조회수가 빵 터져. 그러니까 뭐 그런 래퍼들 있죠. 제이콜 같은 래퍼들. 약간 로우지가 가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뭔지 알겠어요. 뭐 랩비엣 이런 데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신을 담은, 자신의 색깔을 담은 음악을 만드는데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. 게다가 가사까지 잘 쓴단 말이죠. 하, 좋단 말이야. 야. 트렌디한 비트에서도 심지어 잘해. 댄서들이 함께 있으니까 비디오가 되게 역동적이다. 예. 헬기 타는 장면이 딱 나오니까 간지가 난다 확실히. 왜 그런 거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뭐 로우지의 이 음악 드랍하는 거 보면 베트남 래퍼들과 달리 막 본인은 막 약간 재즈를 기반으로 한 뭐 칠합 약간 이런 비트에다가 막 랩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래퍼들처럼 막 랩비에서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아, 이 래퍼는 분명히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자신만의 갈 길이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한국에도 랩을 되게 잘해요. 너무 잘하고 음악도 재즈하고 인기가 엄청 많은 빈지노라는 언더그라운드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는 다른 래퍼들처럼 막 활발하게 막 활동도 하지도 않아. 방송에도 잘 나오지도 않아.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음악을 딱 드랍하면은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. 온 랩 게임이 그를 또 조명을 하지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. 빈지노 같은 래퍼도 뭔가 미디어나 이런 거에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핫한 래퍼가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와, 이 래퍼는 되게 미쳤다 미쳤다라고 막 인정해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정상으로 간 래퍼거든요. 로우지가 가는 길도 그런 비슷한 길이 아닌가 싶어요. 뭔가 뭐 미디어의 어떤 그런 힘을 이용하지 말고 유튜브 언더그라운드에서 스스로 자신의 그냥 음악을 계속 꾸준하게 드랍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, 이 래퍼의 그 랩 스타일이나 바이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도 했고 저처럼. 근데 로우지는 제가 로우지의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꽤 많이 만들었지만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. 뭐 팬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저 힙합 리스너로서 로우지의 음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. 그만큼 로우지는 랩을 잘할 수 있는 비트를 뭔지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초이스를 해서 랩을 굉장히 가사를 잘 쓴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로우지는 트렌디한 음악에서도 재능을 아마 잘 발휘할 거고 뭔가 이런 소울풀이나 뭔가 재즈한 약간 재즈를 기반으로 한 힙합에서도 뭐 날아다닐 거예요. 그러니까 로우지의 음악이 워낙 좋은데 댄서들이 여기에 붙어주니까 더 비디오가 좀 핫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진짜 신선한 비디오였어요.
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